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커먼학습 바리스타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스타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바리스타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바리스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바리스타여도 한 달 정도 누군가 공부하게 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게 되고 주변에 그럴싸한 카페에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바리스타입니다. 카페나 바리스타는 어쩌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직업들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 어떤 카페,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일하는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슬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너 직업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자랑스럽게 난 바리스타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바리스타는 누군가에게 잠깐 쉬었다가는 휴게소 같은 지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리스타, 한 바리스타는 굉장히 달랐는데요.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바리스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에 갔습니다. 그냥 카페에서 공부라고 커피를 해도 좋지만 내가 하고 있는 커피를 만드는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해서 코스타리카에 가서 농부들을 만나게 되죠. 커피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커피 가공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책과 정말 똑같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로스팅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추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는 작은 로스팅기를 가져다 두고 커피를 볶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더 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상이나 논문들을 보고 글을 읽어가며 공부를 하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이론을 많이 알게 되고 직접 자신만의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리스타는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커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장사가 잘 되는 게 우선이다 보니 커피에 미쳐있는 저 친구가 때로는 우려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커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카페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스타는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커피를 열심히 하는 게 정말 내 미래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회사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잘 생각해보니 내가 커피를 열심히 공부한 것 말고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회가 답이구나. 대회를 나가야 되겠다. 물론 첫 대회 나갔을 때 이 친구는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3년째가 되니까 파이널을 한번 진출하게 되죠. 온 힘을 다해 평생 운을 다 써서 5위를 하게 됩니다. 아, 이제 드디어 내 인생도 풀리는구나. 나도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호기롭게 내 주변에 있는 커피하는 사람들의 카페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5위를 했으니까.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력서에 대회에서 5위를 했다라고 적게 되면 어떤 사장님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나보다 커피 잘하는 친구가 들어오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은 챔피언을 기억하지 2위 이후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커피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많이 다른 것이죠. 네, 시작부터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열정이 있어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런 현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의 몇몇 바리스타들을 제외하고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커먼학습은 우리의 자기만족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좋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카페의 두 부부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건축하는 게 너무 싫어서 커피를 하게 되었다. 나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를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커피를 하게 되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사라는 직업이 너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커피를 하게 되었죠. 커피라는 것과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남들에게 그렇게 멋있지 않은 직업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바리스타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커먼학습 1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강의는 바리스타들의 전반적인 지식들을 다루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평소에 쓸 수 있을 만한 많은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여러 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론적으로 성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실험이나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추출을 배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커피라는 것은 다분히 총체적인 분야입니다. 추출 하나만 알고, 로스팅 하나만 알고, 그리고 커피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커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뇌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농부의 시점으로 이 커피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커피 맛의 변화를 주는 가장 첫 번째 시점에서는 어떤 커피 나무를 심을지부터 연관이 있겠죠? 품종이 달라지는 것, 내가 게이샤 나무를 심을지 아니면 카투라를 심을지, 농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야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농장에, 내가 살아온 이 지역에 게이샤를 심는다고 무조건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의 고도나 테루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나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요즘 유행하는 게이샤를 한번 심어봐야죠. 근데 심어봤더니 그렇게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이 농부 입장에서는 원래 이 농장에 심었던 카투아이나 카투라 같은 품종들은 얼마 전에 병충해를 겪으면서 수확량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큰 결정을 하게 되죠. 아, 센트로 아메리카노라는 품종을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품종은 농부들이 얘기하기를 2년 만에 성장을 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생산량도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맛도 좋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품종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 품종을 심어보게 되죠. 커피나무를 심고 나면 이제 다양한 환경들이 이 커피나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게 되면 복합적인 산미를 가지게도 되고,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커피가 다소 밋밋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부드러운 커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늘재배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면 커피가 굉장히 빠르게 생산이 될 것이고, 그늘이 있는 상태라면 생산이 빠르진 않겠지만 커피가 가지는 맛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커피는 사람처럼 고생을 해야 더 맛있어집니다. 그렇게 비가 오고 이제 꽃이 열리면 커피 체리들이 열리게 되고, 이 농부는 이제 이 체리들을 수확하기 위한 피커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1년에 한 2, 3개월만 수확을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커를 고용해서 1년 동안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일용직 피커들을 그 3개월 동안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커들이 와서 체리를 수확해 줍니다. 매년 조금 더 잘 익은 체리만 모아서 수확하면은 더 커피가 맛있어지고 우리 농장이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매년 오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교육을 하지만 매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사실 이 농장에는 로스팅 머신이나 커피 그라인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커피가 어떤 맛인지 거의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수출 회사를 만나 자기들이 수확한 첫 수확물을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맛을 처음 보게 됩니다. 맛이 좋아야 될 텐데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 수확된 이 센트로 아메리카노라는 품종을 워시드 가공도 하고 내추럴 가공도 하고 두 가지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내추럴 가공을 하게 되면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이제 잘 안 마르기 때문에 내추럴 가공은 조금만 시도를 하고 대부분의 양은 워시드 가공을 시도하게 됩니다. 내추럴 가공은 우리가 일반적인 고추를 말리거나 곶감을 말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서 4에서 5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워시드 가공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우리 농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좀 큰 시설을 의뢰해서 워싱 스테이션에 자기들 체리를 의뢰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시드 가공은 가공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죠. 거의 2, 3주 만에 생두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워시드보다 내추럴을 더 비싼 값에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농부는 앞으로는 내추럴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농부의 시점으로 생두까지를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은 그 커피를 구매하는 그린빈 바이어의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린빈 바이어는 이제 산지에 가서 그 농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커피를 맛볼 때는 그 농부들을 모두 모아주는 익스포터의 사무실로 가게 되죠. 그 사무실에서 올해 수확된 좋은 커피들을 모두 테이스팅하게 됩니다. 커피를 테이스팅하다가 굉장히 눈에 띄는 커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커피의 품종 이름을 물어보니까 센트로 아메리카노라고 하네요. 워시드와 내추럴 중에서 맛을 봤을 때 내추럴이 훨씬 더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빈 바이어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이 수확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생산된 게 아니라 일부분일 수도 있다. 이 커피가 한국에 왔을 때는 맛이 확연히 다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내추럴보다는 워시드가 모험이 아니기 때문에 워시드를 중점적으로 많이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내추럴 커피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내추럴 커피를 조금 구매하고 워시드 커피를 많이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수많은 커피 중에서 발견한 어떤 보석을 찾게 되고 너무 감동을 받게 되어서 전량 커피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 기다리게 되죠. 이번에 한국 시장에 내가 찾아온 커피가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그렇게 2, 3개월이 지나고 커피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국에 들어온 커피를 직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맛을 보게 되죠. 근데 맛을 보는 순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 내가 산지에서 먹었던 건 다른 맛인데 왜 이렇게 커피가 좀 밋밋해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아쉽다. 이게 이번에 핵심적인 커피였는데 우리 로스터들에게 좀 더 잘 볶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두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로스터의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스터들은 그 커피들을 테스팅하게 되고 커핑을 해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커피가 이번에 들어왔구나. 이 커피를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볶아봐야 될까? 워시드 커피는 바디가 좋고 산미가 꽤 괜찮은 편이라서 아메리카노나 라떼로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중간 버전 정도로 볶는 계획을 잡게 되죠. 반면에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향이 중점적이기 때문에 커피 로스팅을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하게 볶아서 과일 향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테이스팅을 해보니 커피들이 적어도 2, 3일은 지나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구매하는 바리스타들에게 그런 가이드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커피는 최종적으로 바리스타를 만나게 됩니다. 바리스타는 로스터에게 물어보게 되죠. 이 커피는 어떤 커피인지, 어떤 노트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로스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농부에게서 만들어진 커피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보들을 검색해서 보기도 합니다. 로스터에게 분명히 이 커피가 3일 정도는 뒤에 먹어야 좋다고 들었는데 막상 가게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그 전 원두들이 너무 빨리 나가게 되어서 급하게 이 커피를 이제 써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사용하게 되죠. 바리스타는 이 커피 따라서 추출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간 배전으로 벗겨진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서 추출할 때 농도를 좀 연하게 설계를 해보고, 내추럴 커피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길 것 같아서 농도를 좀 더 진하게 해서 과일 양들을 더 빵빵 터뜨리는 추출을 한번 구상해보게 됩니다. 그 커피를 테스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와, 이 가격대 이런 과일 향과 좋은 단맛을 가진 커피라니 진짜 너무 맛있다. 이 커피를 손님들에게 너무 빨리 전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기대에 부푼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커피는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손님이 오게 되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커피보다는 좀 달달한 음료를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이 매장에 오게 됩니다. 손님이 이제 바리스타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집 커피 진짜 맛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핸드드립으로 어떤 커피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 공부해뒀던 내용들을 이제 손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커피는 3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의 커피이고 이 농장이 사실 얼마 전에 병충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가 온 가족이 모여서 열심히 만들어낸 커피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결실을 맺은 커피이다 보니 그 사람들은 그 커피를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게 되고 내추럴 가공을 했는데 다이아몬드 내추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만큼 가치 있는 커피이고 제가 테스팅했을 때도 풍부한 과일향, 블루베리나 초콜릿한 느낌들이 가득 찬 커피입니다. 이 커피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아, 나는 산미 있는 커피는 싫고 좀 고소한 걸 먹고 싶다. 그럼 이 바리스타는 또 지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또 적합한 커피가 있다. 이 농장에서는 또 새로운 커피를 만들어냈는데 그 커피를 저희 로스터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산미가 없도록 로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라떼에 굉장히 적합한데 라떼로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 손님들은 바리스타의 추천으로 두 가지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바리스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두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이 커피들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라는 것은 손님 입장에서 보면 그 바리스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커피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한 잔이지만 그 한 잔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셜티 커피, 더 비싼 커피, 좋은 커피로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죠. 컵 한 잔뿐만 아니라 그 한 잔 안에 담긴 수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 어쩌면 바리스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추출이라는 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커피 한 잔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렇듯이 누군가 만들어준 커피 한 잔을 통해 내가 커피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바리스타로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커피로 누군가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만드는 커피로 누군가 커피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커피를 한번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